그때 금홍년이구나. 씨가 아주 빨갛게 할 때도 예쁘고, 이제 옷이 필 때도 예쁘고, 심해지면 예쁘고, 옷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. 이게 좀 큰 거거든요. 어, 이거 벌써 내년을 준비하네. 예, 나는 네 발톱이 이게 여름이면 여기에 어, 이 바닥이 다 비비추가 이만큼이고 여기는 이제 네 발톱이 자주 꺼내 다닌데 키가 이렇게 커서 너무 지저분해서 다 깎아내고 있어요. 어쨌든 근데 오징어 오징어야 오징어 세모 있어 세모 오징어 오태통 해도 되겠다 이렇게 예쁘네 근데 에? 고지서만 날라 걸리겠구나. 강아지 좋아해. 이게 뭐 이거? 이게 이거는 백지라는 약초고 얘는 얘가 산사 아니에요? 예, 산사인데 자작 산사예요. 자작 산사. 그래서 내가 접을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. 아, 접을 붙이셨어? 이렇게 접을 이게 좀 산사 아니 굵은 걸로 그래서 사다시면 또 자작 산사예요. 그래서 시대도 들고 가기 시키려면 이게 그거다 비수리 씨가 맺혔네 비수리 씨가 비가 옵니다 산사꽃과 너와 집 농장에 비가 오네요 우슬도 많. 우슬 내가 이제 영상을 담으려니 안 예뻐서 안 담았어. 우슬, 우슬 뿌리를. 네, 씻어서. 봄에 찍은 화살나무. 저쪽에 다른 밭에 있는 거고. 이제 여기 심을 데가 없으니까 한국밭. 내가 이쪽에서 찍은 게 이쁘니 좋은 것 같아. 네. 단풍 들어서 이쁘네. 이거 우슬 씨 우리도 엄청 아우 얘가 한번 엄청 달라붙어. 그러니까 봄 되면 찍을 거는 많은데 지금도 예뻐. 네 많은데 내가 시간이 막 여유가 안 나니까. 그렇지 봄에는 찍고 바쁘지. 지나가. 얘도 막 나올 때 찍어야 되는 게 지나가고. 아 이게 가공장이구나 가깝네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가면 더 가깝고 저쪽 가면 멀고 저쪽 저 위로 좀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가 지금 동네 이거는 뭐 네 동네 이제 이렇게 봄에 나올 때가 있고 맞아 우산하면 안 되지 아니야 양 좋은데 얘가 저 덕골목 여기 어머 여기 올라가는 거 일반 농사는 우리도 꽃이 좀
고라니 들을까봐 두 곳밖에 없을 거야. 가는 길이 다 약초네요. 민들레. 이것도 되게 운치 있다. 계단도. 응. 오, 이 나무도 되게 크다. 이게 가래나무, 호두나무? 아니. 가래나무인데. 콩나무 이렇게 커요? 이렇게 조그맣을 때 왔는데 내가 20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커져 버렸어. 잎이 착 있으면 예뻐 얘들. 그분이 어떻게 안 오는지. 이제 찍어 안 찍으면서. 아 대표님 부지가 엄청나네. 꽃가마. 꽃가마. 응. 그때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체험을 해서 살려고. 약초가. 잘하셨어. 브랜드화 했어요. 이거 이렇게 김금산 자가목이라고 이렇게 하래. 그래서 이게 좋다고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. 난 이 이름을 좋고 근데 그런데 트렌드야 트렌드. 아, 잘 말리셨다. 씻어 말리고. 너무 예쁘다. 그때는 어, 목이 걸렸어.